한 주만에 만나시니까 두 분 반가우시죠? 예, 네. 그럼요. 밖에서 그새, 많이 또 말씀 듣고 그새 예. 조금 좀더 친해지시죠. 좌우 중도 합작? 아,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게 개혁 진영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합리적 개혁 세력도 있고 네. 뭐 진보적 개혁 세력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개혁이니까 저 사람들은 반개혁으로 가는 집단들 아니에요? 반개혁보다 반수구 꼴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빨리 퇴출되어야 네. 정리 대상이 이루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어젠가 그저의 그 안정범이 안정범 원장 무슨 뭐 우병수석 우병우가 또 출마한다 그러고 예, 참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네. 우병우 수석이 누굽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그 또 이 최 실세 아니에요? 최 실세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적폐 대상으로 이렇게 수사도 오랫동안 네. 받았고 근데 이제 그 우병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또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뭐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박근혜 탄핵 반대를 했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저께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어 진짜.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왔을 때 다 낙담하고 막 절망했는데 한 네. 가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어떤, 생각했던 게 뭐예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악 문제가 되는 그런 진짜 적폐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맞아요.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아, 그 생각을 맞아. 늘 했는데 야 생각보다 더 곳곳에 깊이 이게 박혀 있던 그런 암초들이 막 지금 다 두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악폐들이 그냥 악폐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극복해내면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진짜 선도 국가로 우뚝 설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을 늘 갖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다 드러내고 나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강민구 대표님도 계시고 변희재 대표도 계시고 우리 건전한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국민. 아니 그리고 숨어있는 보수들이 있거든 진짜. 네, 말 못하는 보수들.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좀 보고 싶어요 그 보수들 지금. 나 저 사람 찍긴 찍었는데 말이야. 야, 이 정도야? 나라도 팔아먹어? 막. 오죽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가 참 저희 단체가 굉장히 예전에는 강성 네. 보수 쪽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턴라이트 예,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 이미지였는데 저희 회원들 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찍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상식파이신 거네요, 그죠? 아니 우리 사회 합리적 보수 세력이 기득권화돼 있는. 뭐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 찍은 거다. 예, 하여튼간에 특권적 기득화돼 있는 세력은 사실상 1-2% 되겠습니까? 그죠? 정치 세력 그리고 뭐 투표로서 저희가 누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사회, 차선 차 뭐 이런 거니까 그죠? 그 외의 세력들은 뭐 우리가 합리적 보수 세력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처럼 중도 세력 이념적 뭐 잣대를 진다 그러면 그리고 뭐 진보적 대중 세력 뭐 이런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회를 좀 먹고 있는 이렇게 했던 세력은 사실상 1-2% 극소수라고 극소수죠. 이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일단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화돼 있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는 거지 아주. 아 참 대표님 이동관이 임명하는 겁니까? 난 제일 궁금해. 야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야 분위기도 그렇고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네. 이동관이 과거에 MB 정부 때 그 이 언론들을 탄압하려고 국정원 문서도 막 작성하고. 그게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예, 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언론을 통제하지 않으면 본인도 위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저는 이동관이 될 거라 봅니다. 그 이용호 의원 발언 보셨어요? 국민의 이용호 의원 그 국민의힘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진단했구만. 네, 그러니까 진짜 칼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 저는 워낙 인기도 없는 데다가 정권 자체가 인기도 없는 데다가 지지 기반 자체가 워낙 취약하니까요.
지금은 이 언론이나 사법기관이나 언론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 정권의 그 이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지막은 이제 언론 예, 네. 통제다, 그 방송 장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국민들 저항 엄청나겠죠. 지난번 MB 정권 때 그 네. 언론인들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다 들고 일어나야죠. 그동안에 그 7년 정도 만에 박근혜 정권 탄핵 네. 이후에 7년 네. 정도 만에 언론인들도 굉장히 타락을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7년 상황에 예. 예. 완전히 바뀐 것 같고 또 권력에 이렇게 변수가 있죠. 예, 이렇게 예. 차라리 뭐 오히려 더 언론인들이 권력화되는 그런 문제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의 유수 언론사의 엘리트 코스가 검찰 출입 기자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서로 간에 배 맞추고 그 다음에 정치부로 오고 그러면서 여당 출입기자 하다, 야당 출입기자 하다, 그 다음에 청와대 출입기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국장, 국장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60이면 끝나니까 언론사는 어디로 가느냐 정치권으로 또 정치권으로 아니면 재벌회사 아니면 로비스트로 가고 이 그 사람들 코스예요. 아니면 이제 정치권 잘 해서 산하단체로 가고 이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현역 때의 민항 기자들은 이제 정의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착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탈락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재벌회사나 건설회사가 언론사 딱 인수하면서 연봉 세게 주고 1억 이상 탁탁 줘버리는 거지요. 어디 가서 1억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언론사, 저희들이 말하는 이 언론사, 뭐 그 통신사니 뭐 이런 대부분 건설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재벌들 뭐 이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MBC나 KBS 공영방송 이런 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거길 잡아야 되니 이동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유지하려면 언론이 또 최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또 국민들한테 세뇌가 되거든 이게. 저희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 말에 저 사람 과격한 사람이야. 뭐 그때 전 바람도 하면 남영희 얼굴 지금 그 얘기 저렇게 보이지 않는데 얼굴은 지역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막 지역 활동 가면 얼굴 보면 생긴 거는 순해 보이는데 왜 어르신 말은 말 좀 그 곱게 해서 제가 세게 얘기한 일은 없는데 그게 이제 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악마화돼 있는 기사 안주 그렇지,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막 긁기 하나도 거기에 그분들이 이미 편향돼 있는 시선으로 감정을 넣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이 거는 현수막인데도 나 그렇게 걸지 말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곳을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예.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되고요. 본인들 기득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언론이 맞아요. 그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였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장악하려고 하는 예.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이제 주요하게 이 핵심에서 생각했겠네. 저것도 조중동 언제 등 돌려서 우리 죽일 수도 있다. 박근혜 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종편이나 그다음에 이 중앙 언론들도 이제 저 언론들이 한번 이제 누가 신호탄을 쏘아가지고 정권을 마구마구 비판하기 시작하면 국민들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는 7년 전에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블릿 PC가 JTBC에서 딱 터지고 네. 일제히 보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으로 흘러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네. 받아들였듯이 아마 그 장면들을 계속 윤석열은 걱정을 한다고 저는 아치가 다 수사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동관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기득권화돼 있는 제3권부 언론 권력도 위험하다 이거지. 그것도 경쟁에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간에 땅 따먹기 할 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관아 네가 가서 확실하게 길들이고 네. 완전히 권력에
순환량으로 조중동원을 포함해서 다 만들어라 뭐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 장악을 할 거라 봅니다. 예. 다 장악할 거라고. 예, 다 장악을 해야 워낙 인기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 경제도 완전 무너져 가고 네, 있는데 무너져가고 있죠. 국민들 입 막을 방법은 언론밖에 없겠죠. 그 KBS 수신료도 분리해서 그걸로 시행령으로 갈 것 같아요? KBS 전 망했어요 완전히. 돈줄로 지금 KBS를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네,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 저는 이 정권이 필요할 때 KBS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 자기 발등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일부의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게 아마 그 집토끼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15% 18% 내외의 그 정도 핵심 지지층 네. 그거라도 잡으려고 왜냐하면 그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성스러운 보수들이 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고 그러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오늘 주제에 보면 네. 막 그 저 막 북한에다가 소송한다 그러고 예. 그런 내용까지도 아마 집토끼들 잡으려는 이런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동관 지금 뭐 내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송 뭐 저기 특보가 그구 채널을 보죠. 요새 누가 뉴스를 보냐 신현수 뭐, 이런 맞았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조차 본인들 지지층인 그구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이라는 KBS도 것도 마음에 공감합니다. 안 KBS도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언제든지 저것들이 돌변의 앞꼬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 이 좀 권력에서 좀 정국 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사실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집권 초기에 맞아요. 예, 뭐 언론에 대해서 조금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예. 했던 움직임도 있었고 예. 이런 움직임을 아예 법제화시켜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예. 민주당이 이번에 꼭 이기시면 꼭 그런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조차도 네.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이 정말 제가 뼈가 아픈데요. 반성할 부분 많이 그때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서 안 된다 그랬지 그때. 그죠? 아니에요? 뭐 몰라 그래. 이철희 수석이 막 찾아오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뭐 간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또 대거 반대를 네. 했습니다. 네. 아 그때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뭐 방송에 나가서 그거 주제였는데 네. 막 내가 공격했더니 야 앵커가 나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대거 그렇게 아 살벌하게 쳐다보네. 그다음부터 네. 나를 안 부르더라고. 잘리셨군요, 바로. 아니, 나는, 아유, 맞는 거 아니냐. 언론이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의 권력이었는데. 그랬더니, 뭐 민주당 편이지. 난 민주당 편에서 얘기한 거 아니거든? 근데, 야,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고, 나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너 이 새끼야, 말이야. 내 방송에 나와서 그러네. 그러던 언론이 지금 언론 자유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OECD 국가에서 몇십 단계 지금 하락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리하려면 정권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저, 강민구 대표님과 변희 대표님의 역할이 너무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의 그 쇼츠를 하나 봤거든요. 예. 저는 우리 대표님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정권, 이 지금 우도한 정권을 어떻게든 국민들 민심에 맞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탄핵, 대통령 탄핵까지도 걸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쇼츠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시구나 했습니다. 저한테 혼났어.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북한에 지금 뭡니까? 저기 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는데 447억. 이게 447억 거니까 좀 저 대장동 그거하고 좀 비슷해. 447억이었나? 428억. 428억. 이것을 말씀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북한의 소송에서 그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바보 아니면 다음에 다 아는 내용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보수층들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립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립서비스 아닌가. 예.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아. 북한에 받으려고 노력은 했다. 물론 뭐 북한이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한 거는 네. 뭐
우리 국민들 그 누구도 다 잘했다고 할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 전체가 상식적으로 어떤 뭐 대화나 이런 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지난 우리 진보 정권에서도 뭐 많이 갖다 주고 해도 결국은 핵개발로 돌아오고 그래서 대화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런 립서비스를 안 해도 뭐 지금 이런 거 말고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산적해 있죠 이거를 예,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요거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뭐 지토끼라도 잡아보자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북한하고 대결 끌고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제압할 거 그러더니 요즘 통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압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어떤 뭐 국제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고립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 북한에 소송해가지고 뭘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검사 대통령이죠. 뭐 지금도 검사. 근데 저기 원래 지난 대선 후보 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으름장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선제 타격 얘기를 했었어요. 저 이번에 북한을 피고로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선제 타격인가? 이 수준인가? 그 생각도 좀 들었는데 검사죠. 검찰의 모습대로. 근데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발표했거든요. 통일부가 발표했죠? 통일부 뭐 하는 부서입니까? 진짜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지금 북한을 적대로 두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과연 통일부의 역할이 맞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소송전을 벌였다고 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면서 밑에 달린 댓글들 그 민심을 좀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박수들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는 제대로 지적해야지 하시는 그 일부 극우의 뭐 편향돼 있는 시민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국민들이긴 하겠지만 이건 잘했어라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이라도 들어야 지금 이 정권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강민구 대표님의 분석이 정확한 거네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북한을 제압할 선제 타격하고 제압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뉴스가 전혀 없었거든. 난데없이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거지 이게. 근데 선제 타격을 지난번에 한번 날렸더니 그때는 반응 국민 반응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전쟁할 것이냐. 근데 그랬더니 이제 검사식 방법을 쓰는 거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짚고 가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는 봐요. 네. 짚고 가는 거는 괜찮으나 뭐 지금. 뭐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들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뭐 이기는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아니 실효성이 전혀 네, 없어요. 전혀 이게 없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피고가 북한인데 예,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핵심 지지층을 예, 이렇게 단돌이 하는 그런 뭐 그런데다 또 하나의 그게 있겠죠. 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관한 부분이 예. 국내에서 큰 이슈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서 시선 돌리기를 하려면 어쨌든 남북 간의 경색 국면으로 뭔가 몰아가기 위한 시선 돌리기로 예. 그럴 수도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소금값 오르는 게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심각해 진짜. 아니 전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이 그 언론에서 그랬나 뭐 꼭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의 또 가짜 뉴스 비슷한 걸 발신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정부 측에서 얘기했어요. 어제 천일염을 다루는 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없답니다. 누가 살려고 해도 지금 없대. 다 동났대요. 제가 그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 소금 장사를 하는 동안 우리 집 좀 사야 되는데. 저도 뭐 제가 마켓에서 인터넷 마켓에서 주문을 하려고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와, 그것도 10kg짜리 그 천일염 소금이 못 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행이시네요. 예, 아니 그 이제 시키진 않아도 한번 어떻게 나오나. 근데 이제 해봤더니 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뭐 7만 원대인가 그렇게 어저께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만 원대 뭐 해방에 8,000원, 9,000원 이런 거예요. 그런 정도였죠. 아니 우리 초반에 경제 전문가 나오셨는데 해방이 왜 이런 거 처음 본데. 천일염이 이렇게 사재기 당하는 우리 선조들도 이런 적 근데 이 천일염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지금 김 수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김 다시마, 야, 미역, 얘네 다 어떻게 해요? 아니 산모들 미역 어떻게 해요? 저는 근데 더 심각한 게 김치입니다. 김치 왜요? 다 소금으로 저희들이 배추절이죠. 그 안에 젓갈 들어가죠. 이 재료들이 다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피부를 이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 시청자분이 댓글에다가 김장 김치 어떨 거냐고.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장 김치 못 사 먹겠네. 아, 모든 김치가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면 뭐 우리 연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해양 생태계를 다 위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류 최초에 있는 일이고 누구도 이 방사성 오염 물질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짜 이 인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다들 예상도 못하는 상황이고 우린 또 너무나 전 세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최고인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또 어떡할 거냐? 근데 저희 김치 없이 살 수도 없고 당장 소금만 사재기 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주부들이 천일염을 산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리고 중국 문제 뭐 이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 키워 나가고 있고 이동관 아들의 학폭 문제도 저는 이 정권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서명전을 하잖아요. 다들 내심 이거 안 돼 방류 안 되고 위험한 거야 라고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뭐 이렇게 서명에 막 동참해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안 되는 건데 이거 막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다들 자포자기 하는 심정 같거든요. 어, 뭐 좀 좋아하고 불쌍해죠. 아 너무 나도 마찬가지. 외롭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그 해조류를 먹지 않는다는 그 서양인들을 겨우 입맛을 우리나라 김으로 잡아놨는데 예 그게 우리 어쩌면 우리 한류 전정 반도체가 김이잖아요. 네. 한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 양식 식물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겠군요. 아예. 만약에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방사능 푼다고 하면 그 수입 국에서 그게 걱정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걱정하겠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아유,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를 하긴 하는데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근데 대정부 질문 보셨죠? 한덕수 총리나 이번 정부에 있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모두 다가 뭐 일본 정부의 강요들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그래서 그게 뚫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그러니까 장벽이라는 게 이 오염수 방류 일본 선택이야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죠. 우리 역사학자분 한 분 나오셨는데 자기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 정권이. 근데 요만큼도 항의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미일 동맹과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떤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게 뭐가 잡혀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권 실세더라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거는 예. 진짜 아니 과거에 나 대한제국 이후에 그 저 한일 병탄 당할 때 친일파들도 그들은 좀 내놓고 했거든 이거는. 이건 진짜 음모론인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네. 아까 이게 서두에 저희가 그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권 탄핵 과정을 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중국 방문을 했었어요. 맞아요. 했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 완전히 보수 극우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를 때립니다. 그 배후를 보면 사실 미국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 그 외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지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정말 균형자적인 외교를 했고 아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보여준 정말 제대로 된 외교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불편했던 주변 열강들 특히나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이 미국과 같이 편승을 해서 이 태평양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길 원했는데 이들이 대선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시 우리 그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그 이경래 위원장이 SNS 썼던 글로 문제를 삼았던 분들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하셨잖아요. 사실 본인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천안함에 대한 북침에 대한 부분을 자신은 이제 믿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CIA나 뭐 이쪽에서 이미 대선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만났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그 매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걸 보고서 미국이 이번 대선에 지난 대선에 일본이 지난 대선에 혹시 뭔가 개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빚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냥 내 피셜일 뿐이지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
진짜 더 우리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도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 전에라도 아니면 총선 때라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국가가 살아나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가 파헤치기는 힘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나오죠. 언젠가는 뭐 근데 어차피 이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또 사실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에 좀 모든 뜻을 또 모아서 이 정권과 대적을 하려면 진짜 거대한 그 뒤에 힘 있는 열강들과도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까지 또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각종 음모 난무하는 것 같아.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니까 이 정권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 뭐 무속으로만 생각했다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정광훈, 신천지, 천공, 건진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 자체가 오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행한 겁니다. 그 좀 전에 남영희 원장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중국의 무슨 공산당 창건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천안문 막내 올라가잖아요, 시진핑하고. 그것이 굉장한 미국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중국 관계는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완전히 뭐 싱하이밍 대사를 위안스카이라고 그러고 또 누굽니까? 뭐 김재원은 무슨 뭘 이재명 대표 신체 정보가 중국 측에 수집됐을 거라고 그러고. 다들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그 중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이재명 뭐 당 대표의 무슨 신체 정보가 뭐 이런 이야기는 김재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오래 했고 그러셨어요? 중국에서 거주를 했었고 당시에 실제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은 중국 정보당국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일 뿐인 거지 누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최고위원까지 했던 양반이 그 뭐 어디 저기 정광훈 같은 이런 극우들하고 오랜동안 교류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음모론만 늘어가지고 딱 지금 정광훈이 하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고 제가 어제 이 뉴스 이걸 받아보면서 참 민주당은 복도 많다. 알아서들 저렇게 해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이 청년 실업 문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 지지를 받들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2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 부채 비율이 거의 디폴트 직전에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안에도 힘들고 밖에도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중 패권을 싸워야지. 그걸 이제 국민들 불만을 돌리려면 해외로 자꾸 이렇게 지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그 싱하이밍이 굉장히 불쾌한 발언을 했지만 거기에 직접 그 야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중국 같은 이런 독재 국가들하고 달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 대사를 보고 오라 그러든지 당사나 이런 데로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저는 오를 타고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 중국 대사가 한마디 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 이것도 참 가벼워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차피 우리 여야를 이렇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분열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당대표와 대통령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만날 때 처음에 뭐 형식과 내용을 이제 계속 문제를 삼고 꼬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 근데 네. 원래 첫 번째 이 두 분의 만남은 원래 이 중국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야. 거기 관저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관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그냥 회의 장소 오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예. 외교가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네. 늘 최고의 접대를 하는 게 집으로 모시는 거다. 그런 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저로 모셨고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도 초대를 했고 지금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이 상호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왔던 게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내우 외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들 외교로 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는 네. 누구나 자국 우선 자국의 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서 형식을 가지고 막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배팅 부분 아니겠어요? 그 싱하오이 말했던 중국의 배팅, 미국의 배팅. 미국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오만불손하다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에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도 그 중국의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네. 삼고 했던 예. 부분을 중국 대사는 중국 정부의 그 입을 대신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반응을 이렇게 경기 반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후 순위를 따져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험한 얘기를 더 먼저 했습니다. 대만해협 문제. 네,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양안 문제를 들어가서 네. 문제를 네.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4월 달에 벌써 네. 우리 수석이 가가지고 탈중국을 얘기했고 그 이후로 지금 예 무역 수지가 우리 수출 국가에서 지금 완전 수출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가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 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로 저는 이슈를 계속 엮어가는 게 결국 외교도 내치하고 똑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내부 우리 정치 상황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권 문제로 또 가지고 온 게 또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통령까지 한마디 얻는 거는 이게 사실 차관급, 장관급 이내에서 해결된 문제를 더 키우는 게 되는 거라 진짜 외교를 너무 뭐 진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잠시 오해하셨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부적재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국힘하고 이쪽에서 대통령이 계속 공격하는 얘기.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설이 예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근데 신체 정보 이거 저기 까지 수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이게 왜 이번 정부에서 심리적, 사실적 뭐 이런 얘기하면서 촉각, 접촉적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 접근하잖아요. 핵도 그렇고 뭐 G8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상 대통령 정도급으로 만들어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정치인이 다룰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진짜 뇌피셜을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전에 이런 저 보수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가짜 박사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하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요. 예. 실시간 방송하면 수만 명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저게 무허가 건물이다. 왜 무허가 건물이냐. 중국 대사관 건물 지을 때 자재들이 전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자재 안에서 깨가 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안에 비밀 무기가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먹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김재원 수석이 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이 양반 너무 구구 유튜버들이랑 너무 놀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동관도 구구 유튜브를 좋아하고.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그쪽 그래, 진짜. 대통령실도 다 그쪽 매체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만 좋아한다. 원장님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가 있고. 네네. 또 갑니까? 또 출발해서 간다고 네. 하는. 그건 왜 가시는 겁니까? 유상적인 의원회기인 거예요? 뭐예요? 의원회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국힘, 국민의힘 쪽 의원도 초대되고 한 분들이 한 두 명 있는데 국민의힘도 같이 가요? 네, 거기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원 외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사실 이 한미일의 뭐 이 우리의 우호적인 동맹 뭐 이런 전략적 그 좋은 뭐 관계를 유지하고 뭐
상호 호혜 관계 이거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경제 안보까지의 동맹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북중러를 계속해서 적대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아 놓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뭐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과 앞으로는 뭐 적대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뒤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만 왜 이러군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우리 지금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굴종 외교했다라고 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쏘아붙이고 뭐 초치를 하면서 뭐 아예 추방할 것 같은 그런 언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을 GTO 정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난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집권을 국회 다수당인데 그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왜 나서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여기에 그러니까 일개 대사가 하는 말은 그냥 넘기고 이 정도 이야기는 뭐 외교부 차관, 대변인이나 차관 정도지. 예, 뭐 과장 정도가 해도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는 무거워야죠. 그 특히 외교적 이 외교적 문제는 더 절제되고 맞아요. 자제하고 이게 원래 외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를 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외교라고 하는데 국가 원수가 나서가지고 대사 가는 말 일일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 나는 유당 의원들이 가는 원래는 여야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네네. 여당 의원들 빠졌다 그러는데 이건 다 중국에서 인바이트 초빙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서로가 됐으니까 이거는 중국도 조금 뭔가 한국하고의 관계가 경색되는 걸 원하지. 정부하고 경색되니까 국회라도 의원들하고 통해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중국도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뭐 완전히 시각에 따라 그거는 좀 저하고 다른 그래요?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이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여야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모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 지금도. 이 윤석열 정권 자체의 인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과 그 이제 이 국민의힘 쪽을 자꾸 갈라치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경제 부분을 타개할 수 있었던 가장 요인이 중국 아니었습니까? 중국과 무역 관계가 이제 활발해지고 그 당시 장점인이었나? DJ 정권이었을까 아마. 그러면서 우리 형제 활로를 뚫는데 대중국 무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땐 중국 관계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중국에 비즈니스까지 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 정부는 중국 관계 그런 거 전혀 그리고 누가 얘기했지? 저 누구야 또 그 힘세신 분 누구야? 그분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은 투표권이 없다고 또 누가 유튜브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부는 뭐야? 그러니까 뭐 우리 권성동 의원이 우리 국내에 있는 한 10만 정도 되는 뭐 화교, 뭐 중국인들, 뭐 조선족 뭐 이런 분들은 투표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 투표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가서는 투표권이 없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이 문제를 다시 새롭게 저기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0만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지방선거 때 투표권 국민권이거든요. 근데 그 투표율을 보면 몇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미미한 숫자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실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 부분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너무 가도 너무 갔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표님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 국내의 정치 상황을 갈라치기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될까 저는 그 생각부터 드는 게 현 정부와 계속해서 경색돼 있는 이런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물밑에라도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렛대로 삼아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강하게 약간 이렇게 선을 그었던 중국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좀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이든 뭐 이런 통상관계든 이런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아마 우리가 미국 쪽으로 너무 편향되는 걸 아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국 쪽으로 너무 편향된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중화시키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 취임 100일인가요? 예, 이거 우리 강민구 대표님한테 먼저. 뭐 100일 이런 거 세우고 그러세요. 의미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대표 됐다는 거 말고 그 뒤로 아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도 김기현 당대표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솔직히 탄생하는 자체가 당대표로 탄생하던 그 과정 자체가 이준석 내쫓고 그렇지. 나경원 내쫓고 못하게 하고 유승민 날렸고 날개 뿌려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 유승민 뭐 나경원 이준석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의 적자들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적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력들을 윤석열의 윤심으로 다 쳐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 나경원 측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당시에 컸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 굉장히 네. 분란이 심하고. 네. 네. 김기현 대표로 인해서 네. 그 총선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100일 평가할 것도 없이. 네, 평가도. 그리고 지금 김기현이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지지율이 민주당이 계속, 역전돼버렸잖아요. 맞아요. 민주당 계속. 지금 또 10%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사퇴해야죠, 이 정도면. 비상대책을 구성해야죠. 네, 비대위 가야죠. 이런 문제.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공천권을 네. 윤 대통령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저 갖다 바친 거야? 묻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을 전부 다 검사들을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윤석열 측근들이나 표 떨어지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죠. 빨리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예정된 수순 아니었어요? 원래 김기현 한 다음에 비대위 구성해갖고 공천권 독식해버리고 비대위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앉혀갖고 딱? 어쨌든 말 잘 듣는 김기현이 앉혀놔가지고 일단은 네, 전부 다 윤석열 측근 쪽으로 공천을 위주로 돌리려고 하는 네. 그 작전에는 성공한 거니까요. 주전자에 물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게 뚜껑이 더 이제 기업이 올라가면 확 열리는데 그 직전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는 그렇고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용대실에 지금 충실한 바지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비대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상황을 꾹꾹꾹 눌러가지고 폭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공천이 임박해지면 뭐 그때는 분화가 일어나겠죠. 저는 뭐 민주당 쪽 분당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민주당 쪽은 오히려 외부에 나와서 몇몇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막 끌어오르고 이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이기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당대표가 얘기했을 때 박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의총에서. 그것이 결국 이 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총선에서 승리인데 그 부분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단지 자신의 이제 공천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공격들을 하지만 그것도 아주 소수, 늘 과대대표되는 그 의원님 몇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낮춰주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앉혀놓고 내부에서 엄청나게 끓고 있는 그것도 그냥 조용히 잠재우는 것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이 맞으니까. 근데 저는 비대위로 굳이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공천 과정에서 쪼개지지 않을까.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구설수에 올랐었고요. 예. 그 태용호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사퇴를 예. 했죠. 조수진 최고. 예. 지금 뭐 조수진. 최고위원 반이 지금 다 날아간 뭐,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자체를 다시 꾸며야 돼요. 이 정도면. 근데 그 강민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친이계, 또 윤석열 검찰계, 또 김건희계 이 엄청난 공천 갈등 투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정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 MB계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 박근혜계는 사실은 뭐 아직 예, 그 영향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네. 윤석열 측근들과 MBK가 뭐 나눠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건희는? 예? 김건희. 김건희가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제가 들은 거는 뭐 그러니까 김건희가 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김건희 우리 V2 내지는 뭐 국정 V1. 파트너이신 분이 경제계 쪽에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그쪽에 인물들을 발탁을 하고 있고 검찰 쪽 새로운 인물들 뭐 차관급에서 지금 나오고자 하는 인물들까지 하면 이것이 이제 마치 국민의힘의 개혁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래된 그 국민의힘의 기존의 의원들 뭐 그렇죠. 물경 쪽 뭐 영남 쪽 애들 다 공천 개혁이다. 물갈이 한다. 그래서 개혁적인 인물로 바꾸기 위해서 경제계 쪽 인물들도 만난다라는 얘기가 저도 조금 설들은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 저도 지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뭐 차관급 되는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 안 하려고 하는 흐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 공천 좀 하겠지 TK나 PK 쪽에 뭐. 좋은 자리 가게는 또 내부의 경쟁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 이런 데는 나오면 어차피 깨질 거니까 거부하는 흐름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친박계가 뜨려고 그러면 최경환 전 의원이 뭔가 깃발을 들으면 친박계는 또 친박계 나름의 구심점이 생길 거란 얘기들도 있던데요. 분할 요소는 저쪽이 더 많죠. 우병우가 나오면 어디로 나오는 거죠? 공천 아무도 안 준다는 얘기들 하는데. 우병우가 나오면 의외로 저는 윤석열 쪽에서 좋아할까요? 네, 수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요? 지금 저희 같은 이런 그 우리 변희재 대표나 저 같은 이런 그 탄핵에 이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역할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병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도 자체를 차단을 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우병우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같은 검사 출신이고 예. 아마 참.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병우가 마음을 먹으면 강남 서초 뭐 송파 충분히 하자리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강남 어디라고 우병우가 말이지. 어? 보통 이제 박근혜가 전화 안 통하면은 윤석열은 집중. 아 말이야 우리. 근데 본인은 영주 쪽 그. 아 고향이 영주예요. 네, 영주 쪽 영주. 경북 영주 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오면 뭐 저희는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 민정수석 당시에 제가 청와대 내에서 근무할 때 이. 민정수석실 들어갈 때만 따로 차단하는 차단기 왜 이런 그 음파 진단기 내지는 이런 것까지 다 달아놓고 국정농단에서 최고의 그 수장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번에 아무리 사면이 됐고 복권이 됐다고 해도 그 흘러가고 지었던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공천 줘도 뭐 저희는 나쁠 건 없을 개인적으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10시 10분이 됐어요. 아유 오늘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신데. 뭐 마지막 안 하신 얘기 있으면 대표님이나 원장님 뭐 꼭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 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토요일 날 저희 인천 우평역 광장이죠. 예, 저도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지역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천 쪽 지역 위원장 한마디 하십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오시고. 오염수 관련인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기 대회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광고하시죠. 인천 부평역 광장에 부평역장 거기는 찾기 쉬워. 예예 오시면 되고요. 부평전철역에서 바로 4시부터인데 저희가 아마 한 3시 반부터 집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사로서 우리 남영희 원장이 나오신다. 연사는 아니고 그냥 지역위원장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시고요. 아니 한마디 해야죠. 해야죠. 제가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리 지역에서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저 아니 정답은 이 오염수 투기를 동조하는 현 정권이 책임져라 그러지. 물러나라죠. 뭐 있습니까? 그밖에 없지 뭘.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진짜. 오늘 강민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남영희, 강민구 두 분과 함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요. 예. 전주보다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고 정치 파이터가 이제
남영희 원장님의 여왕벌 덕분에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